이 아저씨 정말 재주가 있네요. 장을 보러 가다가 길가에서 썩은 나무뿌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포크레인을 불러서 집으로 운반해왔죠. 이웃들이 보고는 모두 이해할 수 없어 했어요. 아저씨가 분명 머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이런 쓰레기를 주워다가 뭐하려고 그러나. 불을 지피는 것조차 시간 낭비야. 하지만 아저씨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신만의 정교한 가공을 거친 후에 완성품이 나오자마자 모든 사람을 순식간에 매료시켰죠. 심지어 현장에서 바로 부자가 5만 위안을 주고 사겠다고 했어요. 이로써 아저씨는 한몫 크게 챙기게 되었네요. 이때 볼 수 있었어요. 아저씨가 먼저 고압수총을 사용해서 나무뿌리 안에 진흙을 깨끗이 청소했죠. 그 다음에는 전기톱으로 가장자리에 불필요한 가는 뿌리들도 모두 제거했어요. 나무뿌리 바닥 부분도 잘 처리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세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나무뿌리를 절단했어요. 이렇게 하면 썩은 나무뿌리 전체를 안정적으로 바닥에 놓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저씨가 측정기를 사용해서 나무뿌리를 평평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표시를 그렸습니다. 이어서 표시를 따라 평면 위에 남는 나무를 잘라냈습니다. 이 과정은 장인의 체력을 많이 요구합니다. 결국 나무뿌리의 두께가 얕지 않으니까요. 장인도 무려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야 남는 나무를 모두 잘라낼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의 인내력과 참을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네요. 잘라내기를 마친 후에 아저씨는 다시 도목기를 사용해서 표면이 고르지 않은 부분을 모두 갈아서 매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나무뿌리 표면의 겉껍질도 함께 갈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나무뿌리가 벌레에 성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공예품을 더욱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나무뿌리의 모든 틈새 부분을 매끄럽게 갈아야 합니다. 절대로 빠뜨리지 마세요. 이것이 갈아낸 후의 결과입니다. 순간적으로 느낌이 오지 않았나요? 중간 틈새 부분에는 접착제를 바르고 그 다음 같은 모양의 나무 조각을 박아 넣습니다. 그리고 위에 남은 나무를 갈아내어 표면을 매끄럽고 평평하게 만듭니다. 표면을 더욱 단단하게 하기 위해 아저씨는 재조립한 나무 위에 특별한 모양의 패턴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펀칭 기계를 사용하여 윤곽을 따라 해당 모양을 뚫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접착제를 짜서 그 다음 해당 패턴의 나무를 쳐서 박아 넣습니다. 말하자면 정말 독특한 매력이 있네요. 옆쪽 틈새 부분에는 마찬가지로 이 작은 나무 블록들로 연결하여 고정했습니다. 여기서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비디오 속 작업 세부사항에 주목하세요. 이어서 아저씨는 몇 개의 나무 그루터기를 가져왔고 나무뿌리의 여러 부분에 놓았습니다. 위치를 표시한 후 나무뿌리에 몇 개의 구멍을 뚫었습니다. 간격이 넓은 곳은 나무 막대로 연결하고 그 다음 나무 그루터기를 고정시켰습니다. 다른 곳은 나무 그루터기에 직접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다음 나무뿌리의 각 부분에 고정합니다. 이 위치들은 평소 우리가 앉는 곳입니다. 이런 디자인은 정말로 교묘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나무뿌리에 목재 레커를 한 층만 뿌리면 됩니다. 질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기까지 썩은 나무뿌리로 만든 아름다운 휴식용 테이블. 이로써 큰 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여가 시간에 몇몇 친구들을 초대하여 인생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하며 즐기세요. 모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초대형 휴식용 테이블은 어떤가요? 만점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댓글과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